옥시 불매운동이 전국으로 확산되며 충북에서도 동참 움직임이 커지고 있습니다. 지금까지 충북의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사망자 2명을 포함해 27명으로 추정됩니다. 신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. 청주의 한 대형마트. 세제를 사러 나온 소비자가 옥시 매대를 지나쳐 다른 회사 제품을 이리저리 살펴보다 카트에 집어넣습니다. 예전에는 옥시를 썼는데 선전도 많이 하고 세도 잘 가고 그랬는데 한번 터지고 듣고 나니까 쓰기가 싫죠. 그게. 판촉 행사에서도 전단 행사에서도 잘 보이는 곳에서 옥시 제품이 사라졌습니다. 이 자리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옥시 제품이 진열됐었지만 이번 주부터는 다른 회사 제품이 자리를 대신하고 있습니다. 또 다른 마트. 한창 수요가 늘고 있는 제습제 판촉 매대에서 옥시를 뺐습니다. 지난주 옥시 제품 매출이 70% 가까이 줄었습니다. 약국에서도 자발적인 옥시 제품 반납 운동이 일어나 동참하는 곳이 늘고 있습니다. 회사의 비도덕적인 행동에 항의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회원약국들에서 다 자발적으로 반품과 불매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. 개별적으로 진행되던 불매운동이 충북 지역 31개 시민단체의 불매선언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. 더 이상 우리 사회를 우롱하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저버리는 기업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습니다. 옥시 제품이 시장에서 철수할 때까지 압박 수위를 높일 계획이어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 해결이 시민운동으로 번지고 있습니다. MBC 뉴스 신미희입니다.